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아마 지금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원희룡 그런 뭐 장관이나 간에 시간만 잘 이렇게 흐르면은 이제 본인들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막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예. 그분들은 지금 선거 상황에 대해서 그다지 뭐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을 테니까 어쨌든 선관위 좀 잘 보이게 되면은 조금 본인들이 덕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도 아마 할 겁니다. 예, 그런 생각하는데 이제 선거철이 되니까 뭐 이런저런 소문이 많이 돌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신문에 난 이런 것이 소문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소문이 담긴 내용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진실을 이야기를 안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실을 말씀을 드려야겠다. 원희룡이 고향갑에서 다음번 국회의원을 출마할 가능성이 이런 내용을 이제 방송에서 이제 나왔으니까 그런 소문이 아마 찌라시 같은 형식으로 그렇게 여의도에 도는 모양입니다. 이제 고향을에 고향갑에 그런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닌데 입술을 꾹 다물고 나오셔야 될 겁니다. 심상정 씨는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 내가 고향갑에서 지금 3선 4선이 될 때까지 얼마나 지역구 관리를 단단하게 해놨는데 감히 원희룡이라 나와? 뭐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 이제 심상정 원희룡 내년 총선 고향갑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어금니 꽉 깨무시라 많이 아프실 겁니다. 이렇게 저 이야기를 했네요. 자 여러분 뭐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겠죠. 근데 제가 진실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 4.15 총선을 뭐 전국의 대부분 지역을 제야 전문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그러니까 선관위 측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전산장비 일체에 대한 포렌식을 여러분 다 거부하고 그다음 포매팅 같은 걸 통해서 서버나 이런 것을 다 증거를 인멸해버린 거 아닙니까? 선거인 명부 같은 것도 다 뭐죠? 예,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만세를 불렀을 겁니다. 이제는 뭐 누가 악소리를 하더라도 예, 너희들이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완전 범죄에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선관위 내부나 또 직원 거리에 있는 선거 사기 세력에 이름 관여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물은 선관위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공표해야 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만큼 중요한 자료가 없습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만큼 중요한 자료가 세상에 없습니다. 선거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여러분들 다운로드를 받아 그거를 분석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은 거의 분석을 다 했죠. 거기서 이런 크게 뭘 발견한 겁니까? 정당 투표, 비례대표 투표하고 지역구 투표, 전국을 다 뭡니까? 조작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0장을 훔칠지 30장을 훔칠지 그걸 여러분들 예 그냥 전산장비에 세팅을 해가지고 지금 볼 때는 투표지 분류기 같은 부분을 많이 이용했을 것 같은데 다른 전산장비도 동원을 했겠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표를 전산적으로 이동시킨 겁니다. 이동시키고 그다음 이제 그것도 미흡하니까 뭘 했는가 하니까 인쇄소에서 사전투표지를 대량으로 여러분들 인쇄를 해가지고 이제 그 인쇄지를 여러분들 사전투표가 끝나고 당일 투표가 여러분들
있고 개표가 있는 날까지 한 4박 5일 정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전투표함을 열고 그걸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집어넣어 놓으니까 그냥 개표장에서 빳빳한 예, 신권다발 같은 그런 정당 투표 사전투표지 지역구 투표지 같은 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흥미로운 것은 그러면 호남권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광역시에는 손을 대지 않았냐. 그쪽은 더불어민주당 이제 텃밭이니까 그것도 손을 댄 거죠. 그곳에 손을 대가지고 뭐 박지원 씨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감방에 가 있는 비행사 운영했던 양반 그다음에 또 대통령 출마했던 그런 전주의 이름 덕진의 누굽니까 정동영 씨 이런 사람들도 다 손을 댄 거죠. 손을 대가지고 근데 호남권에서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손을 안 댔습니다. 그 지역 가운데 하나가 이제 강산구 광주 광역 강산구의 민형배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손을 댈 필요가 없으니까 손을 전혀 안 댄 거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과 실물로 둔 위조투표지 투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것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심상정만 보호를 해준 겁니다. 고향갑에 있는 심상정의 표는 손을 안 댄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득표수 분수를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상정만 표에 손을 대지 않고 고향갑에 나왔던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한테는 예, 표를 국민의힘에서 빼앗아가지고 미래통합당에 빼앗아 더해 준 거죠. 그 심상정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더하고 빼기 하더라도 심상정은 그래서 저는 그 선거 데이터를 보고 아 심상정은 그냥 보호를 해 주기로 이 사람들이 작심을 했구나. 그러니까 3구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가 끝났을 때 심상정 표도 빼앗았잖아요. 심상정 표도 빼앗았지만 심상정 씨 일체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선수들끼리는 다 아는 겁니다. 선수들끼리는 득표수 조작을 한다는 것을 서로가 다 아는 거죠. 심상정 씨는 그냥 특별 보호 지역인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한테는. 그러니까 원희룡 씨가 고향갑에 나오면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 보호 지역을, 예, 특별 보호 지역에 심상정이가 있는데 심상정 씨가 꼬부랑 할머니가 돼가 뭡니까? 그럴 힘이 없을 때까지 국회의원 안 해먹겠습니까? 예, 특별 보호 지역이니까. 특별 보호 지역은 절대 손을 안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동네 사람들끼리 다 아는 거죠.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하고.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안다. 그렇게 뭡니까 유튜브에 나가와가지고 본심을 여러분 털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원희룡 씨는 요즘에 좀 더 업되니까 뭐 나와도 안 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오면 100% 떨어집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의 위력을 본인들이 이제 직접 체험하게 되면은 그때 아 공박사 이야기가 맞았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내부의 사람들은 전략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당하면서도 일곱 분을 당했는데 그러면서 정신을 전혀 못 차리는 것 같아. 얼마나 여러분들 혹으로 봤으면 윤석열 대통령 등장하고 한 달이 안 돼서 실시됐던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그렇게 이름 조작을 했겠습니까? 뭐 그것만 조작했겠어. 윤석열 대통령이 1년도 채 안 된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 교육감 선거하고 울산 남구 나의 기초위원 선거 여러분들 밀어줘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서 여러분들 그렇게 득표투 조작을 해가지고 그런 천창수 민주노총 지지후보를 당선시키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조작값이 35%냐 100장당 35장을 훔쳐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꾸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제 어리석으면은 뭐 잘 안 보이죠. 사심이 많으면은 저는 이렇게 그냥 사심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선거에 관한 한 정확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힘당은 사람들은 그냥 그 눈앞의 이익에 다 매몰돼가지고 선거 사기 세력들이 얼마나 위력적이고 강력한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긴 이놈이 되나 저놈이 되나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놈을 찍어뒀자면 다 덮고 저 놈을 찍어줬으면 그냥 예, 더 피해가 컸겠죠. 어쨌든 많이 썩은 나라입니다. 예, 겉은 멀쩡하게 보이고 무슨 자유가 어떻고 법치가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뭐 시장경제 어떻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지만 가장이 여러분들 그냥 중요한 일 안 하면서 뭡니까?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너희들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말빨이 통합니까? 말빨이 하나도 안 통하는 거죠. 언행 일치가 돼야 말빨이 다 통하지 않습니까? 사실과 진실과 진심이 있어야 말빨이 통하는 거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전국에 여러분들 이 소위 공직선거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파헤친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이제 5권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확산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